자, 안녕하세요. 36번 순서? 순서니까 순서 관련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했는데요. 행복에 대한 해석은 또 사람마다 또 다르대요. 신학적이고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자연주의적 이론에 근거한 행복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 뭐 삶이다. 그냥에 대한 연구이다. 삶이다. 뭐 해도 상관없어요. 내용 자체는 이제 대충 그냥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아리스토텔 익스플레인스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을 하는데요. The good for human being.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주어는 이놈이 되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consists in, 수동태가 안 됩니다. 무엇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냐면은, 유다이모니아라는 것으로 이제 그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뜻을 모를 거 아니니까는, 그리스 월드, 한 이제 그리스 단어인데, 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 단어 이렇게 되죠. 이유라는 것, meaning, 의미하는,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와 이제 combine 해서 combine A with B 이렇게 나온 거죠. 다이몬이라는 것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다이몬이라는 것으로 이제 수식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And most often translated as happiness.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행복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행복감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 놓습니다. 그 번역되어진다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끊겨진 순서가 이랬습니다. Where he had argued in a fairly formal way that 원래는 그거 이제 주장을 했지만 완전히 순수한 형식적 방식으로 대디아라고 주장을 했지만 선이라는 것이 was that 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면 여기서 대시라는 얘기는 선이라는 표현 얘기 자체는 더 그것이라는 것은 이것도 더 그것입니다. 어떤 더 그것이냐면 to which 그 선에 대해서 we all ai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같은 we all aim to the good 이렇게 됩니다. We all aim to the good 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지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경우 같은 경우를 줄거놓고 뭐 준 상태에서 어떤 의미가 되게 해놓고는 뭐 그 뭐야 좀 그 순서를 좀 주의라 이제 그 that to which 해놓고는 고치시오라든가 뭐 이렇게 가는 경우까지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좀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제 뭐 강남의 특정한 어떤 학교 같은 걸 까다롭게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장난식으로 이놈하고 또 어딘가에 문법적으로 좀 그 주의할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그걸 이제 그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 여기서 consist, 이분 같은 is consisted in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형식적인 방식으로 전적으로 형식적인 방식으로 처음에는 주장을 했다 하는 거에 주장을 했었던데 반해서 he now gives a more substantive answer. 처음에는 좀 형식적인 형태로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했다가 이제 그가 주는데 substantive answer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대선 동격입니다. 대디아라는 뭐라는 거냐면 this universe human goal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라는 거. 그럼 여기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 그러면 이제 더 그시되든가 안 그러면 해피니스로 불러도 뭐 상관없죠. 보편적인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이 선이라고 이제 본질적인 말을 했다 하는 거죠. 하고 뭐 그렇지만 he's kicked to point out 때 그는 또 잽싸게 데티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건 좀 내가 보기에 좀 너무 형식적이었어. 이게 이제 본질적인 말을 했지만 이것도 좀 뭔가 미흡해 그래서 빨리 수정 들어가는 이제 그 정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this conclusion is still somewhat formal. 이러한 결론마저도 이 결론은 위에 있는 결론이에요. 이 결론마저도 왠지 좀 다소 좀 형식적인 것 같다 하는 거죠. since 왜냐하면은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views. 사람마다 이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about what happiness is.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러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모기 새끼 한 마리가 안 보여. 모기인가?
아니 이 지금 목에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갑니다. 운이 좋았어요. 예, 바로 그냥 치려고 했는데 사라졌어.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이거 하다가 놓고 막 잡으러 다니고 이제 제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제 뭐 그럴 것 같으니까. 그 some people say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It is worldly enjoyment. 그래서 worldly라는 얘기는 이제 세속적인 얘기야. 뭐 earthly를 써도 되고 mundane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죠. mundane. 그 세속적인 이제 그 여기서 이제 enjoyment가 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즐길 거라도 될 수 있지만 enjoyment 자체가 pleasure의 개념으로 그냥 나올 수도 있다. 세속적인 즐거움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것은 happiness가 되겠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eternal salvation,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결국 종교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Aristotle theory will turn out to be naturalistic.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그 이론은 드러났다 하는 거죠. Will turn out to be. 그래서 이제 드러날 거예요. 뭐라고? naturalistic이라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글이를 일단 항상 이 인용부가 있다 그런다면 이거는 반어적인 거나 아니면은 좀 그 다른 전문 분야에서 쓰는 것을 빌려왔던가 뭐 이런 경우들에 들이다 하는 거. 그래 어찌됐건 간에 이건 이제 자연주의적이라고 그 드러날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게 자연주의적이다 했을 때 그럼 이 부분 의문이 잘 생겨요. 자연주의다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원래 의미로는 세속적이다 하는 의미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은. 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인데 여기서 인데시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줄 딱 그러면 아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 뒤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러고 여러분들은 틀렸다. 해석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지만 나와요. 뭐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해석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이제 그렇게 그 자연주의적이라고 드러나냐 하면은. It does not depend on any theological or metaphysical knowledge. 이것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행복에 대한 이론이죠. 이것이 달려 있지 않거든, 의지하지 않거든. 어떤 무엇에도 그 신학적인 거죠. 신학. 이 테오 자체가 신이에요. 판테온 할 때도 메타피지컬, 형이상학적인 어떤 지식이라는 거 이것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면은 세속적이다. 그러면 세계 그냥 그 일반적인 것을 얘기한다 하는 거죠. It does not depend on knowledge of God or metaphysical and universal moral. 그것은 달려있지 않은데 지식인데 신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형이상학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이죠. 규범에 대한 지식에 달려있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It depends only on knowledge of human nature and other worldly and social reality. 그래서 이건 달려있는데 단지 무엇에만 달려있냐 어떤 지식에? 인간 본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인간 본성과 다른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 현실, 실상이라는 거. 이것에 달려있다. 우연의 해석을 보자면 빈칸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For him, 그에게는 It is the study of human nature and worldly existence.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도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인간 본성과 세속적인 삶입니다. 세속적 존재라는 것은 세속적인 삶에 대한 연구이다. 뭐 하는 것이 It is dead이야 하는 것은 이때 강조구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만이 will disclose, 밝혀준다 하는 거죠. 무엇을? The relevant meaning of the notion of,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가도 됩니다. 타당한 의미죠.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타당한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연구다. 세속적인, 그죠? 인간 본성과 세속적인 삶에 대한 연구. 이 부분 앞을 내도 되고, 뒤를 내도 되고, 이래요. 빈칸으로 한다 했을 때 앞이 되건 뒤가 되건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간다 치면 여기하고 너무 같이 가죠. 딱 붙어 있는데 그럼 이리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거고 어휘로 간다 했을 때 이게 어휘가 이제 되겠죠. 어휘를 하나를 구성하겠지. 디스클로저라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내추럴리스틱이라는 의미도 지금 세속적이다 하는 쪽하고 지금 간다. 그래서 이제 유형문을 내건 어쩌건 그거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될 것이고 어휘가 가능했었고 이건 이제 여러분은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저는 계속 떠듭니다.
내신 변형에 이제 그 이미 전에 이거 20일 날 그 전달이 20일 날 다 완성을 해놨어요. 600문제 정도를. 근데 지금 이제 강의 찍느라고 미뤘고 또 하여튼 이거 찍느라고 좀 미루고 그 현재 지금 시청자 100%가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이 아니라 최근 한 1주 정도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2주 정도일까?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여러분 그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학생이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위주로만 그러니까 뭐 십수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령대도 지금 40에서 50대인 걸로 봐서는 십몇 년 전부터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좀 학생 비율이 좀 더 높아지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년 거를 최근에 이제 그 어제죠? 그제 해가지고 갑자기 찍었어요. 갑자기 찍었다. 그런데 그래서 학생 수가 좀 그 학생들이 포진이 좀 될 수 있도록 보시는 분들, 학생들이 이제 보는 경우 좀 구독 뭐 좋아요. 꼭 구독을 받고 싶다, 좋아요를 받고 싶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그 신경을 쓰는 것에 비해서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경하고 이제 나가고 아니 물론 이제 봐주는 것만도 큰 반응이긴 하죠. 근데 그 여러분이 보다시피 선생님들 비중이 너무 이제 많아서 원래 제가 계획했던 방식의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어찌 가야 되나. 그리고 1, 2학년에 대한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이제 하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하고. 워낙 이제 작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렇다 하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알려주시라.